있는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동원회를 이끌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. 아이들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동원이가 어느 날부터 예전에는 저한테 이모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누나라고 하고 시작했어요. 제가 좀 컸다 이거지 이제. 경박스러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곡은 댄스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그 노래 중에 사랑하라는 댄스곡이 있어요. 이 노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즐기시면 곤란합니다. 같이 좀 놀아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! 양반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이거 뭔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명을 최대한 번쩍번쩍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나이트클럽처럼 번쩍번쩍하게 해주시고 저쪽 조명 꺼드릴 테니까 좀 마음껏 놀아주십시오. 제목은 아! 눈치채셨겠지만 가수들이 두 곡 끝난 것부터 앵콜을 받아요. 그래서 세 곡 끝나면 앵콜을 하시면 제가 한 곡을 더 할 수 있고 앵콜이 없으면 퇴근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곡 사랑하고 있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 음악 소리 좀 올려주세요. 사랑하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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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원래 이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앵콜을 받아야 되는데, 너무 더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겠어요. 춤을 좀 췄더니 자꾸 치마가 올라가서 또 앞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. 반바지 챙겨 입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목까지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네. 마지막 곡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하시고,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 짠짠한 같이 즐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자, 손바닥이 바스러지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고.